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 이번에는 세금 보고와 또 세금 환급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이 한창 아직도 세금 보고하는 기한이 남아있고 또 환급도 받고 계실 텐데, 먼저 실업급여에 대한 세금 환급받는 방법. 네. 예. 그거 세금 환급 안 되는 줄 알고 그냥 다 보고 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그 미국 구조 계획이라고 하죠. American Rescue Plan. 그러니까 경기 부양안에 따라서 그 1인당 $12,000의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그 환급해준다 그랬죠. 그랬는데 왜 이거가 요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나는 일찌감치 벌써 그 다 세금 보고 하신 분들. 네. 요 분들한테 이제 환급을 해주겠대요. 5월부터 2단계에 걸쳐서. 그러니까 요 분들은 이미 세금 환급을, 아니 세금 보고를 이미 하신 분들에 한해서입니다. 그래서 5월부터 환급을 받는데, 부부 동반 신고자라든가 아니면 복잡한 세금 보고 양식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게 5월이 아니라 한 여름쯤 조금 늦어질 거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미 그 세금 보고 안 해도 되는데 왜 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였죠. 맞아요. 12,000달러에 대해서는, 1200달러, 죄송합니다. 1200달러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받으신 거 세금 보고 안 해도 되는데, 이 법안 통과되기 전에 이미 이제 세금 보고 하신 분들은 그걸 환급해 주겠다는 건데, 5월부터 받으실 수 있고, 조금 복잡하게 부부 공동으로 하셨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여름부터 어쨌든 환급이 다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세금 보고 그 환급이요,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서 미국 전체 한 2,900만 명이 아직도 환급을 받지 못했대요. 환급 받으셨어요? 아니, 전 아직도 안 들어갔어요. 세금 보고를 아직 안 들어갔군요. 네, 열심히 지금 우리 회계사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네. 뭐가 복잡한가 봐요. 네. 간단한 분들은 뭐 이미 다 하셨고 뭐 환급 다 받으셨을 텐데, 무려 2,900만 명 환급이 아직도 홀딩이 돼 있는데, 이게 이유가 뭐냐 하면, 그 2019년도에 작년에 왜 2018년도 꼭 보고하신 분들 있죠? 네. 그때 왜 이제 요즘에 사실 온라인으로 보고하시면 굉장히 간편한데, 네, 아직도 왜 종이로 하시는 분들 있단 말이에요. 근데 2020년 작년이죠. 2019년과 하신 분들. 그러니까 작년에 팬데믹 때문에 이 IRS가 제대로 이제 기능을 못 하다 보니 이 온라인은 빨리빨리 이제 일이 처리가 됐는데, 이 종이 하신 분들, 2019년 세금 보고하신 분들 중에서 그게 다 처리가 못 되고 올해까지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 올해 2020년도 세금 보고하신 분들 것도 더 또 밀리죠. 그러니까 종이로 세금 보고하신 분들이 조금 이렇게 환급이 늦어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조금 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경기부양 현금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받은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근로소득공제 EITC라고 하죠. 그다음에 그 차일드 추가 자녀 세액공제, 텍스 크레딧 같은 거, 그런 소득 확인이 필요한 사람들은 환급이 평소보다 좀 늦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뭐 75,000달러 이하 뭐 이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소득을 일일이 다 또 확인해야 되잖아요. 얼마를 줘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왜 $100,000까지, 그게 또 소득별로 또 액수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확인하는 절차가 되게 경기부양한, 그러니까 경기부양한, 그 다음에 코로나 팬데믹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아직도 환급이 안 되고 있는 거니까, 뭐가 문제가 있어가 아니라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세금 보고 굉장히 아직도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네. 네. 우리 프로가 이제 뉴스만 전해드리는 게 아니라 일자리도 알려드려요. 어, 진짜요? 이번에는 꿀알바를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낮잠 자는 거 좋아하세요? 저 잠이라면 저도 네. 하루 종일 낮에 잠만 자라고 해도 잘 수 있어요. 네. 누가 뭐 억지로 안 재워도 저는 낮에 잘 자고. 네. 근데 한 달 동안 네, 매일매일 낮잠만 자고 $1,500를 벌 수 있다면 정말 이만한 꿀알바가 없겠죠? 야. 잠만 자는데. 어? 이 지금 그 침대 매트리스 평가 사이트예요. 네. Itchy Night라는 이 사이트가
30일 동안 네. 매일 낮잠을 자고 그 경험을 기록할 낮잠 리뷰어들을 구한다. 어머나. 낮잠 리뷰 할 수 있죠. 그쵸. 뭐 어렵다고. 네. 그 이제 최상의 낮잠 시간과 낮잠이 피로도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낮잠과 기억력과의 관계 등을 이제 실험을 한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낮잠 리뷰를 해줄 사람이 와. 필요한 건데 그냥 자기 침대에서 자면서 리뷰하면 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조건은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혼자 낮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을 음흠. 확보한 사람만 실험에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능합니다. 저. 혼자서 방해받지 네. 않고. 그리고 이제 18세 이상 성인이면 국적과 네. 상관없이 오. 누구나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온라인으로 가능하니까 한국에 계신 분들도 네. 얼마든지 낮잠 자면서 이거 리뷰할 수 있는 1,500달러면 한국으로 가면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나올걸요? 대단한데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리뷰를 영어로 작성하셔야 음흠. 돼요. 영어로 작성하고 그리고 30일이 딱 실험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회사하고 화상 통화를 통해서 그동안 느꼈던 점을 또 영어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 스피킹과 라이팅이 조금 되시는 분들 중에서 네, 낮잠만 자면서 이제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낮잠 하면. 자면서 1,500불 주는데 그깟 영어 못하겠어요? 그렇죠. 어떻게든 하면 되는 거죠. 그럼요. 근데 이제 5명으로 구성된 그 한 팀을 뽑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많이 뽑지는 않으니까 아마 근데 굉장히 많이 몰릴 것 같기는 그렇군요. 해요. 그래서 1,500달러 각각 1,500달러 다 지급하고요. 모집 기간은 5월 31일까지 이치나이트 웹사이트로 하시면 거기에 이제 등록을 하시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번 많은 분들이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